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내리다 여기인데요. 자, 꽃내리다 여기 우리 뭐로 불러야 되지? 고객님께서 쇼핑하고 계신데 너무 젊어가지고 나 아가씨죠? 아니, 아줌마예요. 진짜요? 그래서 웬 아가씨가 다육이를 키워? 이랬더니만 세상에. 아니, 이제 겁나 동안이야. 자, 요거 지금 보니까 나르닐, 브레이브, 우아쁘띠, 라피네, 온슬로우, 요거 블루하와이 이렇게 고르셨는데요. 지금 쇼핑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모양새가 애들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겁나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를 다 고르셨어요. 지금 다육이 어디서 키우세요?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네. 이제 한계가 와서 네. 키핑장에 들어간 지 2주 됐어요. 아하, 키핑장에 들어가지 2주. 네. 근데 베란다에서 다육이 얼마나 키웠길래 벌써 베란다가 한계가 왔어요? 베란다에서 한 5, 6개월 정도 말도 안 돼! 5, 6개월 키웠는데 베란다가 한계가 왔다고요? 네. 베란다는 어디서, 뭐, 얼마나 사이즈인데, 뭐, 콧구멍만한 사이즈인가? 네, 조금의 한평 정도? 한 네, 평! 그, 아, 한 네. 평이면 한계가 올 만하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다육이 키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까 그랬는데. 네, 5, 6개월 5, 됐어요. 6개월? 네. 야, 5, 6개월 만에 키핑장을 벌써 들어갔어요? 대박인데, 속도가 겁나 빠른데? 네, 다육이는 어쩌다 키우게 되셨어요? 아, 엄마가 키우셨었는데, 아,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키우던 걸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허벅다리에 소름 돋았잖아. 왜냐면 이 다육이 키우시는 연세 있으신 엄마들이 무슨 걱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사실 키웠는데 내가 가고 없고 내가 아프고 나면 얘네들을 어떡하지?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키울 것 같아갖고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엄마가 키우시는 걸 이렇게 넘겨받아서, 네. 그러면은 엄마는 어디에서 다육이를 키우셨었어요? 엄마는 시골 사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 야외에다가 밖에다. 그럼 지역이 어디였어요? 충남 충남 예산? 예산? 네. 그러면은 혹시 엄마가 키우던 걸 베란다로 갖고 온 네, 거예요? 맞아요. 혹시 어떤 거 갖고 왔는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그건 다 이제 옛날 다육이라서 제가 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표도 없고, 네, 뭐 아는 거는 파랑새 이런 건 있어요. 파랑새. 아, 좋아, 좋아. 네. 그러면 제가 이따 명함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서 좀 보내봐. 우리 이름 찾기 한번 그거 하자. 우리 공모해가지고 이름 좀 찾아보자. 아, 그래서 그 엄마가 키우던 걸 지금 혹시 다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키운 건 이제 다 묵어가지고 베란다로 가지고 와도 이게 뭐 이게 웃자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산 그래요? 거는 다 웃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 왜냐면 이제 그러면 엄마의 어떤 그 구력이라든가 이런 거랑 우리 이제 따님이 이제 아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뻐서 키우다 보니까 예뻐서 아 네. 그래. 그러면은 자 다육이를 고를 때맨 처음에요 어떤 다육들 골랐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목대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네. 이렇게 납작하게 납작한 있는 거. 게 일단은 예뻐서. 근데 어떤 게 목대가 나오고 어떤 게 납작한 건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응. 예쁘면 아직은 초보라서 예쁘면 네네네. 사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목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다 전부 다 납작하게 이제 붙어서 이제 다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취향이 엄마랑 조금 닮았던가요? 본인의 취향이 다르던가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아, 달라, 달라. 그 결혼하셨으니까 알잖아. 나는 우리 네. 엄마랑 그렇게 안 맞는지 몰랐어. 나 결혼하기 전에 난 우리 엄마랑 찰떡궁합인 줄 알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다육이 취향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키핑장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원래 그 이거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직장생활은 하세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직장 가는 날인데 네, 맞아요. 오후 출근이라서 오전에 빨리 아 그러시 살아가고 그러면 혹시 그 다육이를 키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다육이를 우리가 이제 키우게 됐잖아요. 뭐뭐그 근데 다육이 키우니까 뭐가 좋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 보고 있으면 예쁘니까 네, 좋아요. 항상 보고 그래요? 있으면 네. 자녀분들이 혹시 어리죠? 지금 지금 5학년 3학년이에요. 5학년, 네. 3학년 제가 딱 다육이 시작했을 때예요. 아, 우리 애들이 나 네. 그럴 때 애들을 손에 제가 놨거든요. 어. 이게 저는 어떤 생각? 저는 뭐 하나 하면 좀 올인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일하고 애들밖에 없었어요. 갖고 애들한테 막 엄청 올인하면서 애들한테 엄청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다육이를 키우니까 애들을 싹다 이렇게 거기 빼내고 그 자리에 다육이가 싹 들어앉으니까
이 가정의 평화는 오는데 애들 학력은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님께서는 좀 이렇게 중용을 지켜가지고 좀 이게 그렇지 않아요? 화가 저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다르게 키우면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너그러워졌어요. 어떤 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예쁘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어때요? 스트레스 지수라던가 이렇게 또 화를 내는 빈도라든가 마음 안에 차 있는 분노 게이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유해진다던가 그렇지 않아요? 네, 확실히 그랬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게 예민하게 막 이렇게 굴던 것들이 희한하게 얘 키우면서 그게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덜 내고요. 네. 뭐 기대감이 좀 낮아져요. 애들한테 화 좀 덜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웃으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다육이 키우면서 지금 요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 그래서 저는요, 혹시 다육이를 좀 이런 분들이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육이 이런 분들을 좀 다육이를 키우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 혹시 있어요? 딱히 없어요? 와, 저 엄청 건강하십니다. 엄청. 왜냐면 제가 애교를 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어떤 게 갱년기 증상 겪으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거나 이런 반려식물을 키우는 거 되게 추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자 앞자리가 내가 봤을 때는 40대 초반이거든요. 네네. 자 40대 초반 우리 지금 저는 처음에 진짜로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매니아님은 엄마를 통해서 이게 다육이 키우게 되셨는데 자 엄마랑은 약간 취향은 다르지만 어쨌건 지금 제가 지금 엄마 다육이 이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따 명함 드릴 테니까 엄마 다육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왜냐면 옛날 다육들은요 오래 묵어서 모양새가 달라지면 그거를 매니아님도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래된 다육들은 색감도 다르고 막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또 요즘에는 옛날 다육하고 다르게 요즘 근자 다육들은 교배도 많이 하고 적심도 많이 해서 옛날 모습하고 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수업에 한번 해가지고 이름 찾기 한번 해봐요. 이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이름이 있어야 네. 이렇게 불러주고 개를 키워줄 수 있는 정보도 찾아보는데 네네. 이름이 없으면 확실히 이게 조금 이렇게 걔를 불러줘야 되는데 야 너 예쁘니 뭐 다육아 뭐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이름 찾아주기 한번 해요. 자 오늘 우리 매니아님 이렇게 쇼핑한 거 사실 다육이 고를 때 같이 쫓아다니면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이미 다 골라놓은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군생 수영으로 예쁜 아가들 이렇게 골라가지고 오셨어요. 목대 있는 거보단 납작한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고르셨어요. 얘만 목대가 살짝 올라오고 다른 애를 처음보다 납작하게 붙어서 큰 아가들 골라주셨어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니까 네네. 다육이 이름 찾아주는 거 왜냐면 그 이름을 아는 것도 되게 그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 찾기 같이 한번 해봐요. 저한테 그거 그 톡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모르는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 띄워가지고 우리 이름 찾는 거 한번 해봐요. 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